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7일 12시 36분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대성동 고분박물관 1층에 있는 왕의 무덤 세상에 드러내다라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립기에는 널무덤에서 성장기에는 덧널무덤, 전성기에는 덧널무덤의 으뜸덧널과 딸린덧널, 쇠퇴기에는 이 같은 구동식 돌 더널 무덤하고 쇠퇴기는 돌박무덤 형태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 생활상을 살피고 9차례에 걸친 대성동 발굴 조사 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옛날 신분이 맞은 무덤들하고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관과의 왕들의 마지막 안식처 대성동 고분에서 무덤의 변성사처럼 3세기 전반 45호, 29호, 13호, 70호의 형태대로 이와 같이 이제 모습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덧널 무덤 축적 과정에서 이와 같이 이제 땅을 파고 바닥을 고른 후에 통제나 텃나무로 냇벽돌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흙 사이에 이제 돌로 흙을 채운 후 토신자의 땅을 임의로 깔고 터널 안에서는 이와 같이 시신을 판자나 통나무 뚜껑에 덮어서 마지막에서는 이제 흙을 쌓아 공부를 맞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왕의 무덤 세상을 드러내다 편을 이어서 다음 편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